안녕하세요,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3제로에서 발매한 DLX 시리즈 범블비입니다. 3제로에서 발매한 DLX 시리즈는 일명 트랜스포머계의 메탈 빌드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묵직한 합금량과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훌륭한 프로포션과 디테일, 그리고 높은 폭의 가동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곳 없는 명품 피규어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그 DLX의 첫 번째 제품인 범블비부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범블비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장 중요한 범블비 본체, 그리고 엄청난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스탠드. 이 부분은 되게 메탈 빌드랑 비슷한 느낌의 스탠드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3제로 범블비가 써 있습니다. 영화의 그 로고 그대로죠. 그리고 범블비의 핸드캐논 모습.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잘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있죠. 영화에서 변신한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이런 디테일의 핸드캐논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무장 헤드. 영화에서 보면은 범블비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바이저가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헤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손 파츠. 살짝 펴고 있는 상태고 손가락이 이제 보니까 4개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몰딩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손. 이런 식으로 편손이 한 쌍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범블비 등 쪽에 들어가는 차량 파츠, 문짝이죠. 이런 식으로 문짝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진짜 이 상태에서 그냥 차량에서 떼었던 퀄리티라고 믿겨질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웨더링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파츠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변신했을 때 등기에 달리는 접은 차량 파츠. 이런 식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안쪽 차량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죠. 근데 이쪽은 그 프로포션을 상정한 변형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뉴얼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펼쳐보시면은 구성품 표현과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교체가 되는지 자세히 나와있는 매뉴얼이 한 장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봤으니 이제 본체 상세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구성품 루즈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범블비의 본체 모습입니다. 상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영화에서 진짜 막 튀어나온 듯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앞쪽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귀여운 범블비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보시면은 이마 쪽에 오토본 마크도 선명하고 눈 안쪽에 디테일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듯이 그 앞쪽에 차량 앞부분이죠, 기틀에 그 헤드라이트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범퍼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영화 디테일 그대로네요.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복부 쪽에 살벌한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있는데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그 하스브로제 스냅드래곤이나 다른 완구류 그 부분 그런 완구들도 몰딩이 엄청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고가의 피규어는
완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꼭 가동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부분이죠, 여기가. 이게 사실 영화에서 보면은 복부를 올리면은 카세트가 있을 텐데 얘는 복부가 안 올라가네요. 이런 식이고 허벅지도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차량의 뒷부분이 변형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여기에 리어램프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조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팔 부분에도 역시나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로봇의 기어 같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이렇게 이건 정말 메카닉스러운 디테일이 CG 그대로 영화에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손도 다부지게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안쪽에 메카닉들이 도색도 되어 있고 세세하게 뭔가 진짜 기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디테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리. 다리도 뭔가 그 영화에서 보여준 그 범블비 특유의 운동하시는 듯한 그런 디테일. 그런 느낌으로 잘 살린 느낌이네요. 여기도 역시나 안쪽에 기어 같은 부분이나 톱니바퀴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메카닉 디테일이 어마무시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쪽 디테일하고 반대쪽 디테일이 완전히 비대칭이에요. 이거는 영화의 고증이 엄청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정말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이 뒤통수도 이런 식으로 방열판처럼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 뭔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목 안쪽도 다시 앞으로 다시 돌려서 목 안쪽도 이런 식으로 와 메카닉 디테일이 진짜 살벌합니다. 세상에 역시 3.0가 이런 조형만으로는 진짜 최고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DLX 스케일로 오면서 살짝 그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프리미엄 스케일보다는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디테일이죠. 이런 식이고요. 뒷부분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등 부분이 와 이거는 등뼈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진짜 생명체처럼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디테일입니다. 등이 너무 멋있네요. 진짜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는가요? 그리고 이쪽에 범블비가 이제 변행할 때 그 차량이 바퀴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머가 변신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심심한 허벅지 디테일 뒷부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차량 뒷부분에 리어 램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영롱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와 이게 진짜 디테일 이 디자이너들을 갈아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몰딩 그리고 그 입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라이센스 로고가 써있네요. 이건 지워주고 싶은데 이건 어쩔 수 없겠네요.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3.0의 디테일 로고가 써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살벌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범블비입니다. 자, 구성품을 다뤄봐야 될 텐데 먼저 등 쪽에다가 요 차량 파츠 요거하고 요거를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는 요거로 이제 그냥 달아놓을 생각인데 먼저 이 녀석을 한번 달아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다가
요 등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요 차량파츠의 요 뾰족한 부분, 요 뾰족한 부분을 장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뻑뻑한데 조심조심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고 위쪽으로 살짝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짝이 살짝살짝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고요. 반대쪽도 등쪽에다가 이렇게 밀어넣어주도록 합시다. 여기가 핀이 좀 얇은데 조심조심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날개처럼 변했죠. 이렇게 되면은 등쪽에 아직 덜 변신된 범블비의 그 초보적인 모습,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요정 날개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뒤쪽, 이제 앞쪽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이 자체만으로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진짜 뭔가 요정 같아 보이네요. 사실 범블비가 모티브가 꿀벌이라 날개가 달려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조그만 문짝을 달아봐야겠죠. 다시 살살살살 돌려서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분리를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이 굉장히 뻑뻑해서 자주 뺐다 꼈다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을 달아보도록 하죠. 여기도 웨더링이 되게 상세하게 들어가 있죠. 진짜 뜻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 등쪽에다가 요 핀 부분을 이쪽에 넣어줍니다. 얘는 핀이 좀 짧아서 금방 쑥 들어가네요. 가동은 그냥 딱 이 정도. 이렇게 이걸 달면 등짝 디테일이 좀 가려지는데 살짝 이 부분은 아쉽네요. 등짝 디테일이 되게 멋있는데. 자, 그리고 이거 똑같이 이쪽에다가 힘을 줘서 얘는 잘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은 완벽하게 범블비가 변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날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요정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달아주니 이쪽이 조금 더 변신을 완료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등짝 디테일이 가려지는 게 살짝 아쉬운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뭔가 좀 아쉽습니다. 아예 등짝 디테일을 더 선호하신 분들은 빼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등 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싹 가려집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디테일이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이게 전투 바이저죠. 배틀 마스크. 원본에서도 범블비가 이제 전투를 주로 할 때 이 마스크를 썼는데 프리미엄 스케일에서는 아직 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열어서 내리는 기믹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DLX 스케일에는 그런 기믹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교체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교체하기 전에 헤드 부분도 또 다른 기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건 마크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파란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영롱하네요. 너무 이쁘네요. 이거 진짜 안쪽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그 원작에서처럼 눈동자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영롱하게 잘 빛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머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덮어주고 버튼 누르면은 LED가 작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틀 마스크에도 오토 마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빛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배틀 마스크 이 디테일 안쪽에 정말 그 벌집 같은 문양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그대로 피규어에다 살린 느낌이네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있죠? 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원작에서 보면은 이제 초반 부분 말고 후반 부분에 범블비가 분노해서 이제 눈빛을 바꾼 적이 있죠. 붉은색으로. 아쉽게도 그거는 프리미엄 스케일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렉스는 오로지 파란 불빛만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교체를 해볼 텐데 머리 교체는 그냥 이런 식으로 빼면은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골관절 조인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눌러서 껴주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얼굴이 교체가 됩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아까까지는 굉장히 순진한 얼굴이었는데 배틀 마스크를 바꾸자마자 한 명의 전사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굉장히 멋있네요. 이 상태에서 LED를 다시 켜보면은 당장이라도 전투에 나갈 듯한 그런 코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살짝 길쭉하면서도 뭔가 다부진 모습이죠. 벌꿀 같은, 그러니까 벌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범블비의 머리를 감싼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따로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느껴지네요. 배틀마스크 상태입니다. 배틀마스크 상태에서 당연히 전투를 해야겠죠. 손을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팔에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불안하긴 한데 뭔가 삐끗거리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고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일반 플라스틱이어서 살짝 조금 불안하네요. 부러지면은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그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똑같이 캐논을 장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주면은 완벽한 범블비 배틀 모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일반 얼굴 상태일 때 범블비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드디어 오토봇에서 전사로서 활약하던 그 범블비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이쪽 캐논도 디테일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쪽에 그 메카닉 디테일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손이 변형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가락들이 캐논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게 이런 그 그라데이션 도색. 이거 뭔가 그을림이 있죠. 한참 전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총의 그을림이 표현된 듯한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구도 살짝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걸 뭐라 그러죠? 뭔가 가스가 분출되는 듯한 그런 그 구멍들, 수많은 구멍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포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잘 보이시려나요? 안쪽에도 도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디테일로 캐논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진짜. 안쪽, 아래쪽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파츠를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죠. 요 두 쌍의 손파츠. 일단 이쪽 왼손 부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범블비 이쪽 손을 그냥 잡아서 떼주시면 되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도 불관절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불관절이 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요 손을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넣어주면은 이게 살짝 편손이 완성이 됩니다. 완전 전지가동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DLX 스케일이다 보니 손파츠만 따로 이렇게 넣어준 듯 하네요. 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손파츠라, 가동손이 아니더라도 엔간한 플레이 기믹은 다 소화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디테일이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 그리고 손은 연질 파츠라 부러질 일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짝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서 부러질 걱정은 다행히 없겠네요. 손파츠는 이런 느낌. 그리고 편손도 한번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 편손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눌러서 끼워주면은 이렇게 안녕 이러면서 인사하는 듯한 포징이 가능합니다. 아, 되게 귀엽네요. 앙증맞네요, 손이 되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디테일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진짜. 메카닉 디테일이 정말 3.0는 이런 디테일에 진짜 완전히 마스터가 됐을 정도로, 와, 이거는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손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본 모드에서 이제 가동률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머리는 아까 보셨다시피 돌관절이라 자유롭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요. 위아래로도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슴팍 부분이 가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해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살짝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팔관절에 이제 방해가 안 되도록 배려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팔은 당연히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아,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살짝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가동하실 때는 조심히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고 안쪽에 보시면은 요 디테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팔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많은 폭이 올라가는데 어깨가 살짝 간섭이 있어서 어깨를 따로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살짝 빼서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관절이 있어요. 여기 안쪽에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살짝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돌아가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가동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살짝 까졌는데 이쪽에 계속 여기 부분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릴 때 조심조심 걸리지 않도록 잘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 살짝 삐걱삐걱거리죠.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팔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해주시고 보시면은 여기에 관절 하나 그리고 이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접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 디테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은 당연히 아까 보셨다시피 골관절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리. 아, 허리 이전에 먼저 가슴부터. 가슴턱이 이런 식으로 앞뒤로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쭉 당기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숙일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숙일 때도 이쪽이 이 밑에 보시면은 등뼈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와 세상에. 이런 식으로 등뼈가 연장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 그리고 이제 허리. 허리도 이제 펼쳐나실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돌아가는데 큰 폭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쪽에 이제 그 몰딩 부분이 걸리게 되면서 딱 여기까지만 회전이 가능하고요. 더 돌리면 부러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허벅지. 허벅지는 당연히 앞쪽 스커트에 뭐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앞쪽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동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쪽에 저는 지금 걸려가지고 살짝 플라스틱이 벌어졌는데 보시면은 조심하십시오. 이쪽에 호스 디테일이 걸리면서 큰 폭으로 돌리면은 얘가 벌어지네요. 어우 부러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돌리실 때 너무 큰 폭으로 돌리시면은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쪽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옆쪽으로도 돌릴 수가 있는데 옆쪽으로는 살짝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디테일에 간섭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옆쪽에다 달아줬으면 어떨까 했는데 덕분에 이런 식으로 걸려서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잡고 두고요. 그리고 무릎도 이 보시면은 이제 가동할 때 굉장히 멋있는데 원래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중관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가세졌는데 다시 앞쪽으로 보여드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중관절로 접히는 그런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 움직이는 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허벅지는 아까 이런 식으로 살짝 회전이 됩니다. 근데 회전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큰 폭으로 돌아가진 않네요. 그리고 발. 발은 양쪽으로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앞쪽 이 스커트 부분을 올릴 수가 있어서 앞쪽으로는 이만큼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발 이 끝부분도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세세하게 움직이는 관절들이 굉장히 많아서 포징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네요. 다만 주의하실 부분이 이 부분. 저도 여기 지금 살짝 까졌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이쪽으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은 이 호스 디테일에 걸려가지고 살짝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올리실 때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아니 많이 올리면은 어쨌든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땅에서 포징은 이 정도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활용해 봐야겠죠. 범블비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엉덩이 부분을 따로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나와 있죠. 이거를 스탠드 요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스탠드를 각도를 좀 잡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빼서 각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포징을 취해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포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사이즈 비교. 먼저 1대1 사사 건프라, 그리고 보이저 사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안녕 대장님, 그리고 MG 1대100 사이즈의 건담. 크기 비교를 해보면 MG보다 살짝 더 큰 그런 사이즈입니다. 범블비가 애초에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3A 그 DLX 시리즈에 나온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로 발매했던 3A 글리치윙, 저것도 DLX 사이즈죠. 그리고 3A DLX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범블비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거의 몸통 하나 크기로 작은데, 이거는 원작상의 그 설정 자체가 범블비가 워낙에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덤으로 그 덕분에 범블비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거의 요 정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네요. 자, 지금까지 3제로 DLX 범블비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변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프로포션에만 집중한 덕분인지 정말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 자체로 나와준 듯한데요. 거기다가 사이즈 대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프리미엄 스케일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정말로 적절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